그게 베어스티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빠질 것 같아요. 엄청 긴장했어요. 진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연습했거든요.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팔 냉찜질을 했어요. 아프다고. 혹시 그때 열려있다고 하시던 심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 이번 팬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번 컨셉도 그렇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또 1일차 팬콘을 마무리했었는데 어제 역시 준비한 네. 어이구. 기대해도 되나요? 네. 오! 편지? 뭐지? 오, congratulations. 오! 아니 진짜요? 어떻게 와 진짜요? 아니 대박! 아니 아 베어스티비예요 이거 지금? 와 레전드. 전혀 몰랐어요 진짜. 아니 어제 무슨 인터뷰가 있다 해서 진짜 그냥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잘 던져볼게요. 또 한번 승료 가야죠. 아 대박. 야 태형아 한번 열어봐. 열어봐. 아니 이거 콩그레츄레이션 한번 열어봐. 아니 너가 봐야지. 오! 오! 아 뭐야 나는 뭐 막 뭐 바퀴벌레 이런 거 튀어나오죠. 기아 어딨어? 기아 어딨어? 다녀 오마. 뭐야 가는 거야? 다녀 오마. 뭐야?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왜 원진이 형 가요? 왜 원진이 형이냐니? 두산 찐팬. 나 두산 찐팬이다 나. 시카라서 저 언제나 진짜 열려있어요. 너 야구 공원 접어봤어? 바로 가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크로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 명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일단 정말 진짜 너무 꿈꾸던 순간이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입적 길을 추천하시면서 제가 그러면은 나 알겠으니까 나중에 꼭 시골 시켜줘야 돼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입적 길 정말 열심히 또 달려왔었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번에 아쉽게도 제가 우천취소 때문에 못했었을 때 많은 또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또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취소됐을 때 그 주변 매니저님들이랑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취소된 걸 거야 걱정하지 마 했는데 진짜 더 좋은 날 맞아요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진짜 몇 주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어린진지까지 했어요. 아프다고 너무 연습해서. 저요? 저는 또 1회에서도 운동 신경이 좀 좋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PT 다니는데 거기에 또 야구 선수 준비하는 또 친구들이 또 거기에 트레이닝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타석이 너무 붙어서 서 있지만 말하지 아 계속 맞출 거를 맞출 것 같아요. 아, 진짜 제 재구가 아무래도 관건이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를 몰랐었는데 되게 큰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수빈 선수의 응원가가 옛날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너무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와서 또 많이 즐기려고
그 응원가를 혼자서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아는 이렇게 선수 나고 싶으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보고 싶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들렸어요? 아이고 저 수 이거 나면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많이 연습했거든요. 응원가 되면 오와. 무슨 노래가 좀 레디올랏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 게 레디올랏이라는 노래가 되게 또 신나기도 하고 오웨오웨오 이게 굉장히 응원가랑 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붙여서 해주세요. 뭔가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오웨오웨오 형이는 뭐 오웨오웨오 두산의 하몽진 오웨오웨오 두산의 하몽진 오웨오웨오 두산의 송영주 지금 마음은 좀 솔직히 귀가 안 들려요 지금. 계속 그 시구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우와 대박인데요? 우와. 뭔가 왜 이렇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지? 공기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시구와 시구를 지도해줄 안녕하세요. 최지강 선수와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양쪽에 계신 두 분 웃어주세요. 혹시 야구 해보셨어요? 네, 제가 뭐냐 가끔 야구 하러 다니긴 하는데 네. 사이드 암이긴 하거든요. 아, 사이드예요? 네. 오. 일단 공 잡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긴장했다. 이게 반듯하다고 생각했을 때 네. 여기 이제 두 손을 걸치면 네. 걸치고 그냥 편하게 받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야지 이제 그 손이 똑바로 나가니까 팔을 굽습니다. 아 진짜요? 네. 긴장될 때 그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긴장될 때요? 저는 약간 이 긴장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잖아요. 누구나 아무 때일 수 없는 네. 그래서 약간 즐기다?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멋있다. 즐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네. 몇 살이세요? 저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오! 됩니다. 약간 오른쪽 다리 이렇게 돌리면은 편해요. 돌리면은 진짜요? 저희 시합 한다고 해서 아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어? 어 진짜요? 저희 친구 먹어요. 아 저녁에 지금 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어색한 모습이 보기 좋으신 거예요. 일단 공기가 여기서 형 맞추면 죽는다. 어 저를 위해서 같이 때려주셔야 돼요. 어, 네. 어느 정도인지 봐봐. 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무서워 이거. 와. 몰더 된다. 만약에 몸으로 날라오시면. 게임 볼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포즈요? 응. 뭐가 좋을까요? 그냥 약간 리포트 선수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 이렇게 립사인 보이. 네 립사인 보는. 올라와서 이상하고 사인 보고. 오! 오! 제발 이렇게만 들어갔어. 제발. 열심히 하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와. 선수분들 대기하신. 우와, 진짜 넓다. 우와. 아! 오늘 연진이 형 덕에
굿아이 굿아이 굿스윙 굿스윙 이라고 해야 돼 그럼 나이스 오 야 갔다 야 갔다 갔다 진정해봐. 아, 일단 속이 후련하긴 한데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제 기운, 좋은 기운일지 잘 모르겠지만 꼭 오늘 승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파이팅 파이팅. 저 좀 놓쳤어요. 제 쪽으로 좀 날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가을때도 쳤는데 아 못이 들렀어?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꼭 태산 선수 오늘 꼭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제강도 산 파이팅! 나이스! 던지고 있는 사람이 태진 거야? 맞아. 여기 포수가 공을 놓쳐가지고 1루 있던 주자가 그 사이에 2루까지 간 거야. 아 제발! 이제 비디오 판독하는 거야. 비디오 판독 신청한 거야. 아웃일 것 같다고. 아웃이야 아웃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웃이잖아. 여세!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여기 잠깐! 나 알아 나 이것도 알아 나온다 대강산 양파가 대강산 양파가 양서관 양서관 김재환 선수 엄마 이것도 연습을 할 거 자, 승리를 위해 다 같이 김재원! 워오오! 워오오! 오! 나이스! 예! 어디로 갔어? 아, 너무 긴장됐어. 점수 나야 되는데, 이제 슬슬. 아, 저 수행이다. 조수해! 감사합니다. 곡소리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사님! 새우가 맛있다. 응. 청소맨!
이겨라 나가자 싸우자 우리 예배어스 부산의 승리를 위하여 아 너무 아쉽다 승리를 좀 하고 싶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연습하는 응원법 나올 때마다 아 아니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직관이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1점이라도 만회하는 모습에 더 감동을 받고 갑니다 정수빈 선수 그래도 너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자주 또 시간 나면은 응원하러 올 테니까 그때 꼭 이겨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